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과 제사장으로서 오늘도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2월 14일 월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하늘에 있는 공동좌석. 하늘에 있는 공동좌석.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다라는 표현은 그리스어 신과티조에서 온 것으로 공동좌석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법적 용어이며 말씀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일한 권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이름 안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분 없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합니다. 우리의 공동좌석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말하는 것이 하늘에서 보증됩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당신이 단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여 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그것은 하늘로부터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사단과 그의 터무니없는 행동과 속임수에 맞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 구절인 에베소서 2장 6절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쓰였거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런 정보를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시점에 동일한 수준의 믿음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 중에 장성함에 이른 자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를 이해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태도를 정하고 사단을 그가 속한 곳, 즉 우리의 발 아래 계속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삶과 환경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 다스림을 유지하십시오.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단의 계획과 일을 무효화하고 무너뜨리십시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하여 사단과 어둠과 세상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육신, 직장, 사업, 가정,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정말 놀랍고 탁월한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풀어주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거나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로운 작품이 된 새로운 피조물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라는 얘기들을 듣고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했던 분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아, 그거 방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거 방언 말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실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뭐 이해하고 각자 그것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바로 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의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단체적인 구원받은 무리, 공동체, 곧 교회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에 대한 이해들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는 놀라운 비밀이죠.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켜졌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그 다스림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 그 통치의 자리에 공동 좌석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딱딱한 고기와 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광과 권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태도를 정하고 사단을 그리고 어둠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발 아래, 교회의 발 아래, 나의 발 아래 계속 두게 될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의 실제 뒷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당신의 삶과 환경과 세상의 일들에 대해 다스림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단의 계획과 일을 무효화하고 무너뜨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의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눈을 열어주며 그들 안에 있는 권세를 사용하도록 열정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그분과 함께 앉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사용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세상은 이러한 말씀들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걷는 자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변화되고 열매 맺고 확장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까지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시며 우리를 그 자리에까지 높이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시며 나도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앉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사단과 흑암과 세상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통치와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계시며 나도 그분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앉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사단과 흑암과 세상과 환경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영어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주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